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에이펙트 4,530원에 30%. 네, 에이펙트 4,530원. 약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예,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반도체 부분이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모펀드가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번에도 좀 고점에 조금 올랐을 때도 안 팔았어요. 더 갈 줄 알고 그랬더니 계속 추풍 가격 하더니 이번에 계속 조금씩 반등하는데 더 매집을 하고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지난번에 5천 얼마 갔을 때 그때도 안 파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추가매수 하신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좀 보세요? 한 번은 지금 30%인데 한 10% 정도 더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네.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시청자님 일단은 매도의 기회를 한 번은 놓치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 4,300원에 사셨다가 5,500원 정도까지 갔는데 그때 더 갈 줄 알고 안 파셨대요. 아마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목표가는 그 이상이었던 듯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반등하면서 거의 원금 수준까지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4,530원에 비중 30%. 30%신데 한 10% 정도 더 담을까 싶으신가 봐요. 에이펙트입니다. 이 종목 추가면서도 괜찮나요?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 해보시는 거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우리 실적을 한번 토파 보면은 작년 연간 실적이 매출액이 937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9억입니다. 아마 이거는 최근에 5년 동안 실적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실적을 계속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매출액 내지는 영업이익은 한 400억에서 700억 정도 밴드 안에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때는 이익률 기준으로 33% 영업이익률이 좀 안 나올 때는 6%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여차저차 모든 거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고객사 재고 조정 이슈가 좀 일부 있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동안 반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동사는 사실 뭐 OSAT를 지향을 하고 일부 같은 경우는 DDR5 물량을 일부 받아가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작년에 시장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일정 부분에서 재고 조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영업이익에서 많이 갈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일부 올해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선반영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다. 그럼 여기서는 좀 한번 눌려서 사보시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올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1분기 실적은 기다려보고 매수를 해보셔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30%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찬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 최대 주주 측에서 매각을 좀 일부 두산 테스다랑 매각을 좀 일부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 의견을 드리지만 추가 매수 해보시는 거는 조금 보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3,500원 깨지면 매도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돌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5,49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답이 되셨어요? 예,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에이펙트 진단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정도에서 좀 파셨더라면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에이펙트 알아봤습니다.